나는 이것만 얼은 거 봤어. 그래서 응. 아, 저 꽃봉오리는 아직 안 얼었겠지 이랬다. 어우, 어, 지금 보니까 다 얼었네. 저것도 저. 응? 다 얼었네. 싹 다 얼었어. 응? 강원도는 목련은 이렇게 얼어요. 이게 지금 4월 5일 오늘 식목일 날인데 목련이 이렇게 얼었어요, 다. 강원도는 그 추위가 4월 달에 이렇게 진짜 잔인하게 온답니다. 갈색 목련 됐어요. 하얀 목련이 베이지색 갈색 목련이 됐어요. 저 벚꽃나무 사이에 이제 막 피려고 하던 목련 조그만 봉우리들도 지금 싹 얼었어요. 산그늘에서 좀 늦게 피려고 하는 것들도 다 얼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벚꽃은 더 오래 가겠네. 벚꽃은 오래 가고 목련은 얼었어요. 얼었어요. 각시 벚꽃이 오늘은 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아, 강원도는 막 4월인데도요,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꽃이 다 얼고 이랬어요. 근데 각시 벚꽃은 이 추위에 좋은가 봐. 너무 예쁘게 폈어요. 지난해 그 마른 풀이에요. 마른 풀을 깔고 예쁘게 방석처럼 피었습니다. 자작나무 유리에 벚꽃이 가득 담겼어요. 너무 아름답죠? 유리에 비친 벚꽃이고요. 아, 핑크는 거기에서 자란 산행두나무입니다.
명자꽃이 통통 피었네요. 너무 이쁘죠? 통통하니. 목련은 얼었어도 명자랑 또그 각시붓꽃은 너무 좋은 거야, 이 찬바람이. 벚나무 가지가 그늘을 예쁘게 만들고 이제 이 숲속을 잠시 걸을 거예요. 폼은 안 나지만 그 벚나무 숲을 산보를 하는 영상을 담아요. 걸음 노인 국꽃을 사뿐히 즐겨 밟고 다시 없어. 진달래가 다 얼었어요, 얼었어. 진달래가 이렇게 얼었고요. 목련도 이렇게 얼었습니다. 강원도 날씨는 4월에 이렇게 잔인하게 얼어요. 목련이 완전히 얼어서 이거 봐. 진달래도 강원도는 늦게 펴요. 근데 이렇게 얼어버렸어. 4월 달에 강원도는 영하로 떨어져요, 항상. 쟤네들 또 집을 짓네, 가지 물어다가.